안녕하세요, 도레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포켓몬스터 유저 사이에서 폭발적인 짤방 제조를 이끌었던 포켓몬스터 라디오탑 탈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소울실버를 진행하면 볼 수 있는 작은 이벤트로 실제 이런 이벤트의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팬들이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금빛시티 전체를 로켓단이 점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로켓단이 점거한 라디오탑에 위장 잠입을 하기 위해 주인공인 심양 또는 금선은 로켓단 복장을 입게 됩니다. 중간중간 로켓단도 만나지만 로켓단 제복을 입었기에 무사통과하려는 찰나 갑자기 실버가 등장하게 되고 그런 짓을 해서 강해질 것 같냐? 그만둬! 라고 외치더니 주인공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성공 직전까지 갔었던 잠입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주인공의 성별에 관계없이 낮이건 밤이건 어느 때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인공의 옷이 벗겨지는 상황은 유저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실버가 변장해서 잠입하려는 거였구나 라는 대사를 외치며 주인공의 의도를 깨닫지만 이미 라디오탑의 로켓단은 경비태세를 취한 후가 되는데요. 실버는 의도를 알아놓고도 그냥 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사실 로켓단 옷 안에 본인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세간의 블랙 닌텐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전이 오갔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이목이 초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덕분에 이 기행을 본 유저들에 의해 수많은 탈의 상황 짤과 만화 같은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무래도 여주인공인 금선을 주제로 한 팬아트가 더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창작물은 미성년자가 보기엔 부적합한 내용으로 그려지게 되어 2차 창작물의 요소로는 엄청 흥했지만 정작 게임을 진행했던 유저들에게는 은근히 열받는 이벤트였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제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더욱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